민정품 왕소수검 컴슈슈 시내 사냥 나왔어요. 먹거리 먹거리 여기가 사냥터 이삭 트로스트. 어? 사장님이 아직 안 계신다. 기다리자. 사장님 불닭 토스트 하나랑 딥치즈 베이컨 포테이토 하나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신상으로 어떻게. 자,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얘가 딥치즈고요. 그리고 얘가 불닭 토스트예요. 맛있겠다. 불닭 먼저. 여기 불닭 소스. 어, 머니 매우면 어떡해? 역시 이상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아니 불닭 소스가 되게 매콤한데 달콤하고 맛있네. 드셔보시죠. 아니 나 피가 무서워 이거. 아 이거야? 잠깐만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이것도 내오면 나 못 먹는 거야. 다 내 거? 감자가 들어있어. 해시 포테이토. 아 달콤해. 좋아가 좋아. 진짜 안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아, 엄마가 병원 데려갈 때 로버트 사준다고 속이는 것 같아. 야, 여기 치즈도 들어있네. 여기 모짜렐라 치즈 들어있어요. 모짜렐라. 노란 치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맛있다. 난 이제 불닭 차례야. 역시 뜨끈할 때 바로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묻었는데 말도 안 해. 한꺼번에 닦아야죠. 제가 생각했을 때 불닭 소스가 들어갔지만 맛있게 맵고 막 불닭만 막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감칠맛이고 너무 맛있어. 이거 딥치즈도 바꿔 자연스럽게 딥치즈 베이컨이라고 베이컨 향도 있고 이거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감자튀김 이거까지 너무 맛있어요. 짠. 맥도날드보다 맛있는 거 같아. 응, 나도. 배신자야. 아니, 맥도날드 먹었으니까 조선에서 맛있다고 할 거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중국한테 간쓸게 다 빼줄 그런. 나. 어떤 게 더 맛있어? 솔직하게. 아, 이거? 그럼 그거 다 먹어. 네. 난 식빵 한 조각 반 딱. 접어서 거기 딱 좋은데 하프 사이즈 없나? 없어. 하나를 사서 집에 가서 두 끼를 해결하실 수 있겠네. 아... 아우 식비가 안 들어가서 그럼 뭐야 내가 다 까먹고 오히려 더 들지도 몰라. 진짜 변수였어. 생활비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도야. 결혼 전에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고 내가. 속았네. 속았네. 방주. 아 마지막 한 입 바꿔보자. 소스 찍어 먹자. 아깝다. 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너 뭐 되게 잘못한 줄 알았어. 가슴이 잘못했지, 털라. 잘못했지. 감사합니다. 네. 이리 와봐. 네, 오늘 계획한 게 있어. 이제는 또. 디저트! 간단 디저트! 또 시내 나왔을 때 여기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그리 4개랑요 팥도마츠 하나랑요 꽈배기 3개요. 아니 분명히 간단히 먹는다고. 이게 식사네. 아니야 디저트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오늘은 내 계획을 미리 짰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여기야? 아, 감사합니다. 주시고 뚜껑 닫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냈어? 어, 됐어. 안녕히 계세요. 먹지 않은 줄. 와, 더벤티의 클라스. 아, 저희 동네에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았어요. 아, 이게 체인이긴 한데 저희 동네 새로 생기면은 왠지 우리 동네가 또 발전한 것 같고 너무 좋다고요. 초코 따라 준다고. 어떻게?
아, 이거 이들도 중력을 이길 순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떨어질 것 같아. 기대보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좀 이제 빨아 먹으면. 어찌나 빠삐고. 아, 달려. 이 또 도넛츠를 말이죠. 탁 꺼내가지고. 여기 이 생크림을 또 이렇게 싹 찍어가지고 휘핑크림을. 같이 먹는 거지. 이미 설탕이 가득하니까 단 거 폭발이 나왔다. 중력을 도넛으로 이겨버린다. 자기가 같이 셰프니까 더 맛있다. 나 근데 마스크 왜 이래? 계속 올라가. 나라면 안 돼. 여기 어떤 아저씨는 내 반대. 이거 위아래는 안 펼치고 그것만 이렇게. 2차. 아까 그 뒤늦게 해서 찍지 못했는데 하나 서비스 주셨어요. 굉장한. 꽈배기 살인맛. 물고기 같아. 이게? 아 이게 낚시해서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거야. 머리카락도. 아. 거마. 아. 손이 없어서. 거미가 되고 싶다. 거미라도 될까 그랬어. 밤에도 열일하시네. 다시 춤춘다. 너무 맛있어. 다시 써서 춤춘다. 진짜 맛있는 거야. 자기가 또 개발했다고 해서. 아니야, 맛있는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 거야. 얘 원래 말 되게 많은 앤데 심취했어.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말을 안. 예상보다 더 맛있는데? 예상은 했나 봐. 가자. 민원 들어올까 봐. 여기서 후퇴. 더 먹었냐고. 여기 마스크 이거 안, 이거 그거 있지. 그 강아지들이 흙 파먹고 안 먹은 척 하는데 입주위에 흙 다 묻어 있어 이거. 그거네. 딱 그거야.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곱창 포장할 거예요. 포장할 건데요. 순대 곱창 하나요. 여기 오며 가며 눈독 들였던 그곳에 오,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박하게 포장 한번 하고 말씀은 다음에 또 오고. 소주 하나 될거 같나? 똥염에서? 어. 닫았지. 아유 닫았어? 닫았지. 왜 닫았어? 10시니까 닫았지. 아니 왜? 문을 닫아야 될 또 10시. 너가 10시에 닫는 거야? 10시에 닫지. 아이고. 요리 거다. 재밌습니다. 아주 좋아. 그니까? 아니, 그지. 오늘은 또 소주 각이다. 소주 각이야. 집에 소주 잔을 사놓고 쓴 적이 없어. 그래서 농협 닫았냐고. 아, 닫았다고. 심술 하나 먹어보자. 심술. 저 뒤에 빨간 걸로. 그치? 이제 그 더 센 거 아니야? 어? 오, 엄청 묵직해. 이야, 순대 곱창. 그대로 여기다가. 오, 오. 좋아, 좋아. 여기가 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했는데, 오늘. 그리고 오늘은 또, 그 뭐지? 이거 옛날에 그 처음 나왔다고 들었을 때 먹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익는 거를. 일단 저는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이 그림이 귀여워가지고.
일단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색깔 예쁘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술 냄새 나. 일단 짠! 아 약간 그건 거네. 그 이게 배상면 주가라고 써있는 거랑 각 그쪽 술의 느낌이 나요. 약간 산사춘 아 약간 그 막걸리 향 나는 이런 그거 있잖아요. 이거 맑은 술 그런 거. 아무튼 근데 이게 또 스파클링이야. 근데 막 그렇게 막 세진 않은 것 같아요. 맛있다. 7도라는 건가? 7이 써 있어. 크, 여기 또 여기 업소명 및 소재지에 경기도 포천시. 자 됐고 이제 쌈. 아 여기 딱 포장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엔 거기서 먹어볼 거예요. 한 쌈을 해보겠습니다. 좋아. 아우 정말.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쌈사치. 저는 이상하게 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싸먹는 게 좋더라고요. 아, 벌써 취했나봐. 네. 쌈도 두 배로 했겠다. 여러 가지 잔뜩 올려가지고. 당면도 올리고. 쌈을 싸보았어요. 술이 없네. 짠! 아. 너무 커! 거의 이게 잘하네. 냄새도 안 나고. 괜찮아. 이번에는 이제 곱창을 또 가득 싸서 먹어보자. 쫄깃쌈이다 이번에는. 이것은 바로 쫄깃쌈. 곱창만 넣었어요. 냠냠. 에? 소리 없어. 한 잔 더. 알았어. 요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내가 술을 먼저 따르고 쌈을 싸야겠어. 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만 좀 잡아당겨라. 아니 이게 1인분인데 양이 엄청나네. 아주 만족스러워. 술 세긴 세네. 확 올라왔어. 마치 소맥 같은 거. 목 넘김은 좋은데 적당히 잘 취하는. 맛있다. 맛있어서 또 눈이 작아지고 있어요. 눈에 힘을 줘야 합니다. 깻잎쌈. 아 너무 손이 부지런해. 먹고 있다고 쉬어. 배워요. 곱창 너무 맛있다. 요 부분 맛있어요. 아니 요 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런 얇은 그런 쫄깃거린 단면을 보일 때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마늘에 어택을 받았으므로 조금 가시게 해야 돼. 왜냐면 말이죠. 그 마늘 향이 계속 남아있게 먹으면 이제 양치를 해도 안 없어져.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주 좋구만. 역시 난 깻잎쌈. 깻잎쌈이 좋아. 너는 왜 심술이니 근데? 젓가락 굴고 있어 왜. 어, 이 소리는 빗소리 같아요. 빗소리. 밖에 비가 오고 있어. 추적. 열할 때 또 요게 제맛인데. 아유 취했나 보다. 아, 요즘에 또 술을 멀리 했더니 술이 좀 잠깐 멀리 했는데 얘네들이 날 또 따를 시키네. 좀만 쉬면 졸렸다고요. 또 꿀잠을 자. 한 1시간? 1시간 안 자고 꿀잠을 자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아 요즘에
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양질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저도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껏 맞춰 놓쳐 와요?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그대로 무너져. 아유 아 맛있다. 이 집은 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허 좋구만 좋아.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념이 잘 됐어요. 아주 상추 회개의 마음으로 먹는 상추. 이거 따를 때 이거 소주 이렇게 병이 잔에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이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쫄쫄쫄 따라지는 그 소리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모르게 꼭 술 못하는 애들의 말만 많아. 아주 맛있다. 마무리는 볶음밥. 아이고 볶음밥의 묘미는 또 하트죠. 사랑합니다. 이게 살짝 좀 눌러야 돼. 이게 약간 바닥이 고소하게. 본가에 가고 있어요. 이야, 아, 반가워. 왕소스 가고. 고마워. 자. 건강하시고. 고마워. 오, 고마워. 아침에 주무세요. 맛있다, 맛있다. 완전 맛있다. 아니, 그거 뭐야? 세대 분리하면은 나. 계란인가? 안경이 있는 집도 왜냐면 얘가 계란이 들어간 사이즈였어. 감사합니다. 느낌이 다르네. 홍콩 반죠. 아 드세요. 네, 떴어? 드십시오. 너 어떻게 먹는 거야? 아 네. 어. 아 그래? 아 오늘 계란 잘 됐다. 이걸 먹을 겁니다. 오, 육수랑 묵은지가 들어있고. 아 이건 뭐지? 양념. 아 이게 냄새가 너무 좋아요. 끓이는 동안 군침을 어찌나 흘렸는지 계속 침을 꼬깍꼬깍 삼켰네. 김치 자르는 게 꽤 고난지거든. 또 김치. 와 좋아 좋아. 잘라놓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 잠깐. 활용 좀 좀. 또 재배의 맛을 또 제가 파를 또 키웠는데 아이 이분이 너무 기셨더라고. 너무 크셔가지고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싹둑. 아주 보람지구만. 파. 오 신기해. 내가 키웠다니. 제가 키웠다기보다는 지가 알아서 잘 큰 거긴 하지만. 귀여워 파. 이거 이제 끓이면서 먹자. 응. 아, 어, 너무 크다.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맛있다. 묵은지가 아주 그냥 제대로야. 이렇게 밥은 또 양푼에다가. 김치찌개 먹을 때는 맛있다.
이게 사실 잠깐만 하,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하나 찍어야겠어. 김치와 삼겹살과 밥 좋아. 아 이거 젓가락을 쓰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말이죠 이 그 삼겹살이 넓고 납작하고 그게 그 말이구나. 고기 쌈을 하는 거지. 밥을 고기 안으로 넣어.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 또 그거 양꼬치 뒤늦게 생각이 나. 이거를 살살살살 뿌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국물에 자작히 싹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좋아. 자 고기 한 점 그리고 김치 하나. 김치를 두 개를 올려도 되겠어. 좋아. 이제 줄기 했으니까 이파리 김을 밥이랑 좀 묻혀가지고 얹어. 이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영롱영롱 양식파긴 한데 한식보다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한식이 맛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아 뜨거워. 아 근데 묵은지가 진짜 제대로야. 든든하다. 사실 여기 또 계란말이까지 있으면은 기가 막힌데 귀찮아가지고 먹을 때 말이죠. 저는 일단 직진 한 다음에 먹으면서 하나씩 생각이 나는 스타일.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하다. 아이고 참 각이 안 사네. 이게 좀 그래. 맛있고 좋아. 아니 이 녀석 안 잘리고 뭐 한 거야? 용케 도망을 쳤어? 아 이 녀석 이 한 마리만 도망을 났군. 그래 너는 마지막에 먹어주지. 왜냐면 내가 지금 귀찮으니까. 난 지금 먹기 바빠. 아, 아유, 국물에다가 살짝 먹어봐야지. 김치쌈 갑니다. 김치쌈. 부드럽고 널찍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데려와. 들어서 밥을 싹 싸는 거지. 아까는 고기쌈, 지금은 김치쌈. 엄연히 다른 아이죠? 밥보쌈이야? 김치보쌈이야? 싹 말아줘. 또 한 입 아 하고 싶어지는. 이번엔 고기만 올려서 이렇게. 아 고기 최고 고기 최고. 내가 이렇게 김치를 좋아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더워. 맛있고 더워.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야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난 거야. 갑자기. 아, 또 흥분했어. 이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데려와. 고기말이. 김치 고기말이 한번 갑시다. 아이고 괜히 다 잘라놨나? 이제 밥을 뺀 요렇게 정말 딱 주인공끼리만. 요게 찐이네. 아주 좋아. 아주 맛있구만. 김치 괜히 잘라서. 그리고 한식을 먹으면 살이 안 찌는 느낌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평소에 한식을 잘 안 먹어요. 살 찌는 것만 좋아해. 음식은 기름에 튀겨야 제맛. 그렇게 먹다가 빵 먹다가 기름 튀긴 거 먹다가 한 번씩 꼭 이제 정화하는 느낌. 디톡스 느낌으로. 리필이요. 근데 내 파주는 어디 갔니?